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성경 전체의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또 우리 구속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함축하여 잘 설명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아진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는 어마어마하다 할 정도로 측량할 수가 없을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오늘 성찬식 기구에서 설교 시간도 짧아졌죠?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 본문을 좀 다루기로 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은 아주 복음의 정수 중에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알겠는데 앞에 다시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첫 번째 방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14년쯤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두 번째 방문 내용을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우리는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엇 때문에 올라갔는지, 또 동행한 이 인물들은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방문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이 내용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마쳐지지 않으면 다음 시간쯤 아마 이어서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자, 우선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또 누구를 데리고 갔죠?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여행길도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 여행의 진짜 또 하나의 의미는 누구랑 같이 여행을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 바나바의 본명은 성경에 따로 나와 있죠. 요셉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분은 구브로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혈통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요. 레위 족속이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사정 때문에 아마 외국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럼 뭐냐? 별명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이 뭐냐 하면 성경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별명 참 좋죠? 위로의 아들. 우리가 살면서 별명 하나쯤 안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 별명은 성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별명이 있어요. 송아지, 송사리, 송충이, 송장, 뭐 이런 게 제 별명이었어요. 네, 별명이 안 좋죠? 전부 거의 곤충 아니면 짐승. 별명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학창시절에 그 친구의 캐릭터가 대본에 생각나는 이미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 어때요? 위로의 아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좀 할까요? 바나바가 되십시오 그러지 말고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해보세요. 시작! 예, 바나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성찬위원 장로님들은 다섯 번째 지금 이 인사합니다. 1부서부터 다섯 번째. 참 좋아요. 바나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여기 왜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국 도성 북쪽 끝에 다메섹까지 쫓아갔죠. 자주 나오는 지금 기사입니다. 그러다가 그 언덕에서
거의 다와갈 즈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경천동지할 메시아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예수의 음성이었어요. 자기가 박해하던. 여기서 바울의 인생은, 아니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바로 즉석에서 회심을 하면서 동시에 사도로 부름을 받는 특이한 경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가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는 자기가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직접. 그러니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의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아요. 위장 전향한 거 아니야? 옛날에 간첩처럼 위장 전향한 유명한 간첩이 있었어요. 저러다가 명단 파악해가지고 결정적인 D-Day 때 확 전부 한꺼번에 집어넣으려고 위장 전향한 거 아닐까? 기독교 공동체에 좀 멤버십으로 들어가야 동역도 하고 일도 할 텐데 아무도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이때 자기의 명예와 신앙과 위험을 무릅쓰고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의 회심은 진정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부름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읍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은 바나바 입장에서는 왜 쉽지 않은 행동이었는가 하면 바나바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그 일을 인간적인 기질상 용감해서 했을까요? 기질 때문에 그랬을까요? 원래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파이터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지고 용감해질 수 있는 것은 기질적인 차원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혈기라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가. 거기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죽음과 때로는 고난을 무릅쓰고 각오하고 용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빛나는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바나바의 추천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뿐만인가요?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걸 기점으로 드디어 예루살렘 당국에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고 관리들을 풀었어요. 이것 때문에 일부 사도만 본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전부 터전을 뒤로 버려놓고 그것도 이방 땅으로까지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쫓겨다니면서 낙심하고 후회하고 이런 쫓김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런 살기 등등한 추적과 그 삭풍이 몰아치는 건고의 열풍에 쫓겨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민들레 꽃이 마냥 그렇게 흩날려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그들은 그 안에 불붙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 쫓기면서 흩어진 무리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귀로의 행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본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아니, 그게 진짜야? 아니,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이때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이지만 아직도 유대주의의 그 색깔을 못 벗어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혈통주의로 생각을 했고 민족주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도망간 사람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 그러면 이거 확인을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좀 도와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아무래도 이 적임자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당신이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갑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다가 한번 크게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까지 기록이 돼요. 세계적인 싸움이었어요. 크게 다투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싸웠나? 결국 사람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를 선교여행에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바울이 자꾸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 이유가 뭐냐면 이 마가는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주인집 아들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 아시는 대로 120명 성도가 들어앉을 수 있는 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다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라 부잣집이에요. 마가는 사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근데 앞서 선교를 따라 나섰다가 선교의 여정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우리 일주일만 갔다 와도 거의 원주민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줄령을 넘어야 되고 험한 바닥에서 잠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아마 중도 하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차비를 해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 청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젊을 땐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이때 칼 같은 성격을 가진 바울이 No! 안 됩니다. 그런 친구는 또 힘들면 돌아갑니다. 이번엔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러지 말고 한번 기회를 줘야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참 사랑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신앙이 좋다 그러면 무서워져요. 눈빛도 이상해지고 목소리도 이상하게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그런데 진짜 신앙이 좋은 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인간적인 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것은 세속적인 인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끝까지 이 청년을 기회를 줘야 된다 고집하다가 결국 둘이 크게 붙어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크게 다투니라. 아, 그러면 줬어. 나는 이 청년 데리고 나대로 그냥 선교를 따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또 다른 커플을 찾아서 동역자를 찾아서 선교를 하시죠. 해서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바울과 신라 해서 짝이 바뀌어요. 이 싸움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다시 그의 기질대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저 깊은 사형수들만이 가두어지는 깊은 하옥에 가둬져서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노인의 등, 습기가 가득이 배어나오는 지하 감옥에 앉아서 온갖 상념에 젖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붓을 듭니다.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편지를 써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 가지를 부탁하죠. 내가 이게 여행하다가 그 누구네 집이지? 가보의 집인가? 벗어놓은 내 외투가 하나 있다. 외투 좀 가져다 다오.
왜냐하면 이 겨울을 지하 감옥에서 나기에는 너무 춥거든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건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겉옷 좀 가져다 타오. 참 짠하죠, 마음이.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한 것이 가죽에 쓴 성경을 가져오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의 서신이나 성경은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가죽에 기록하곤 했죠. 그리고 마지막 부탁한 게 뭡니까? 아, 그리고 올 때 난 마가를 좀 보고 싶다. 많이 변했대지, 성숙했대지, 내가 눈 감기 전에 그 친구 좀 보고 싶다. 부탁할 일도 있고 그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 마가를 부탁해요. 마가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후에 그는 큰 열매를 남기지 않습니까? 자, 한때는 내쳐버렸던 청년이에요. 근데 훗날 늙어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마가를 필요로 합니다. 마가 좀 데려다다오. 마가가 실수투성이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예, 성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하고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실수를 한 거야. 하나하나 차분차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마가를 가르쳤겠죠. 훗날 그는 선교의 일정에 복음사역에 놀라운 족적을 남기는 멋진 성도로, 청년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과부, 나그네, 고아들이 전부 교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배당으로. 이 사람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뻔하잖아요, 살림살이가. 그 상황을 파악한 바나바가 제일 먼저 자기 밭을 다 팔아요. 부동산이 있던 거 다 청산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거 어려운 사람들 지금 굶고 있는데 이거 쓰십시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 바나바만 나타났다 하면 바나바, 바나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그 정도 위치와 그 정도 지금 상황 속에 있다면 송태근이 같으면 어떻겠어요? 뭐 좀 애들 말로 어깨에 막 후까시가 들어가고 으쓱해지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바나바는 참 겸손했어요. 사도행전 28장의 긴 책을 쭉 그 흐름을 보면 재미있는 흐름 하나가 있죠. 13장 이전까지는 이름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후반에 들어가서는 이 이름 순서가 뒤집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다가 바나바 이름은 나중에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슬그머니 사라져버려요. 누군가 얘기했죠? 리더는 세 가지를 연습해라. 희미해지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 작아지는 연습. 리더라는 자리는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이 생기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착각을 한다고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시대적 역할도 정확히 알았고 자기가 사라질 역할도 시간도 정확히 알았어요. 슬그머니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까지 흘러오기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이 혼자 된 바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바나바는 이쯤하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디도입니다. 시간 거의 다 됐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5부는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6부가 있긴 하지만 디도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디도를 가리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 아들이란 말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참 아들.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디모데도 합니다. 디모데도 신실했어요. 그런데 이 디도에게만은 멋진 짧지만 강력한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죠. 참아들이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믿지 않는 주민 하나가 그 지역에 조그만 교회를 하는 목사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 사람 진짜 목사예요. 아주 투박스러운 표현이었는데 참 강력하게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저분은 진짜 목사예요. 믿든 안 믿든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수식어가 그냥 붙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샘둔하고 자괴감 들고 궁금했어요. 무엇이 디도라는 이 이름 앞에 평생의 길이 빛날 이런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어지게 되었을까? 참 아들이다. 아, 제일 부러워요. 참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바울이 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참 험한 현장, 험한 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은 하나이다 보니까 자기가 다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성경에 나오죠. 제일 골치 아픈 교회,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 어느 교회예요? 성경에 삼일교회가 없어요. 삼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제가 삼일교회 부임해 보니까 정말 삼일교회는 멋진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좀 아멘을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목사가 여기서 먼저 가식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최고로 멋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에는 골치 아픈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독 은사도 많았지만 주신 은사를 잘못 이해했어요. 그 은사 가지고 서로 찔러대고 칼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이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피가 낭자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열거된 것만 십수가지가 돼요.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헌금 문제, 성찬 문제, 별의별 문제로 다 싸웠어요. 이견이 일어나고, 뭐 네 방언이 세냐, 내 은사가 세냐서부터 장난 아니었어요. 게다가 또 특별히 여자들이 드셌어요, 이 교회는.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던 여자들에게 많은 그 긍휼을 베푸셔서 은사를 주셨는데 여인들이 이걸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특수한 상황에서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오늘까지 교회에서 여자들 잠잠해! 이런 어거지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분파 문제였습니다. 송목사파, 강병이파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장난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겠습니까? 예? 오늘같이 무슨 KTX가 있어서 한달음에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번 이동을 하려면 목숨을 건 여행인데 게다가 가서 또 그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제일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디도를 부릅니다. 야, 네 일이 좀 온나?
예 선생님, 내가 왜 불렀는지 알지? 그럼요. 네가 갔다 와야 되겠다. 한마디 군소리 없이 예. 그리고는 바울이 써준 서신을 들고 갑니다. 죽음을 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 서신이. 디도가 도착해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를 온 교회가 회람하여 읽고 나서는 엉엉 울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다가 한 분은 선교를 하면서 다니다가 그레데 섬이라는 데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의 특유의 길 때문에 그런지 이 교인들 구성원 자체가 일당백이에요. 한 사람이 100명꼴로 애를 먹이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모두가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아우, 난 거긴 안 가. 바울이 또 고민이 생겼어요. 기도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마음에 떠올려요. 저요. 디도야, 예 선생님, 내가 왜 불렀는지 알지? 그럼요. 네가 여기 남아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도를 그 외로운 현장에 떨구뜨려 놓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맡기 싫어하는 일들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감당할 만한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시켜요? 감당할 만한 사람 시켜요? 감당할 만한 사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치를 여러분 현실에 대입을 시켜보세요. 지금 어떤 자매님은 어휴, 내가 어쩌다가 팔자가 세서 이런 집구석으로, 이런 집구석이라니요. 거기 감당할 만하니까 자매를 그 집으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을. 그러고 보니까 웃음이 나죠? 맞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장은 날 미워하나 봐.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직장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겼나 보다.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일이니까. 아무도 피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러면 그게 일터의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선교적 제자가 그거예요. 믿습니까? 누구나 맡으려 하지 않는 일들, 가려 하지 않는 길, 꼭 바울은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는 그 일 끝에 일이 결과가 승패냐 상관없어요. 보낸 자의 그 보냄에 그냥 충성할 뿐이에요. 거기서 험한 일을 겪던, 악성 댓글로 곤욕을 겪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가서 그 일 겪어라 하면 가서 그 일 겪는 거예요. 군소리 없이. 그게 디도였어요. 어찌 이 사람 이름 앞에 참 아들이라는 이 아름다운 별명이 이상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많은 바울도 필요하고 많은 게바도 필요하지만 베드로도 필요하지만 또 많은 바나바와 디도가 필요한 목마른 시대입니다. 우리 3.1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일터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저 사람이 바나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디도가 되고 바나바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가볍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종교개혁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은 만지는 복음이다. 신비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보혈의 공로 아래 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인생 남은 길도 주의 보혈의 공로 아래 머물게 하시고, 바울도 되고 싶고 베드로도 되고 싶지만 먼저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참아들 디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